오늘은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왔네. 어머, 바보 산수가 나왔네. 귀한 그림인가요? 홍보 김비창 화백의 바보 산수화야. 네? 바보요? 그림이 좀 바보 같긴 하네요. 아, 제가 그림을 잘 볼 줄 몰라서 설명 좀 해주세요. 웅보 선생 대표작 중 하나야. 바보 산수는 아내를 잃고 시류에 빠졌을 때 가슴 속에 응어리져 풀리지 않았던 민화의 형상이 비로소 풀리면서 시작된 거야. 아,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? 응? 그러게 그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래도 그냥 집편이 뭐냐 한답시고 밤새도록 쫓아다니면서 악쓰더니 결국 병만 만든 거 아니야? 아, 엄마 제발 좀. 아직도 많이 아파요? 더 아픈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해줘 봐요. 애가 더 아프다는데. 아 정말. 네. 좀만 참고 계세요. 다시 오겠습니다. 진통제가 듣질 않습니다.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응급수술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. 어차피 해야 될 수술이니까. 직접 하셔야죠. 막상 내가 내 딸 복부를 연다는 게 최 선생도 알잖아. 의사라도 제 식구한테는 쉽지 않다는 거. 네, 알죠. 누굴 시키나? 장준혁 선생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장 선생? 네,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말이야. 자네가 추천을 해줬으니까 장 선생 찾아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. 나는 일이 있어서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. 나보고 하라고? 가능한 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왜? 아깐 나보고 프렌치로 내려가라더라고. 부원장이 그러길 바란다나? 그래.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수술부터 해줘. 내가 할 것 같아, 안 할 것 같아?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?